먼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그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리즈로 진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감사하면서도 이제 그 시리즈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고 또 변주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좀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음악 일주로 이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 와주셔서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진심으로 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택일주 시즌 3부터 이번 음악 일주도 함께 하신 걸라키 PD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우 선배를 따라 태계일주 시리즈를 함께 제작 중인 권락키 PD라고 합니다. 이번에 기아 형님이랑 태호 형님이랑 여행하고 와서 여행 무사히 잘 마치고 이렇게 기자님들 잘 찾아뵈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안84님도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태계일주의 스핀오프 음악일주로 돌아오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안84입니다. 3개를 했잖아요. 시즌 3까지 3개를 하고, 시즌 4를 또 아마 바로 하면 또 이게 아마 매너리즘에 또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체 여행 예능이 이제 많은 이제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좀 이게 또 차별성을 둘수 있을까? 왜냐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만들어 봤는 이게 어쨌든 잘 했는데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많이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일단 그거는 일단 질문하시면은 그때 좀 자세한 얘기를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아직 정리가 좀잘안된 기안84님이십니다. 그리고 유태호 씨도 간단한 인사 말씀과 음악 일주에 출연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태호입니다. 제가 살짝 감기 몸살 걸려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좀 이래서. 일단은 처음에 PD님들하고 미팅을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좀 긴장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잘 나가는 프로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냥 숟가락 얹히는 기분이 될까 봐. 제가 실제로 뭘 해드릴 수 있고 뭔가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여행 프로가 인기가 많고 저도 짤들을 재밌게 보고 있고 하는 이유가 주관적으로 솔직하게 즉흥성 있고 뭔가 그 전에 사전으로 이렇게 플래닝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배우 입장에서 그런 즉흥성 갖고 뭔가 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특별히 뭔가 위험한 상황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행의 형태가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이제 왜냐면 가면 갈수록 뭔가 준비되어 있는 여행을 많이 하는데 준비 안돼 있고 그런데 또 예능 프로니까 어느 정도 PD님들이 저의 안전 보호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맘대로 할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많이 고맙게 생각했죠.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네, 유태현님 소감 감사합니다.